과거에서 중3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언주중학교 3학년 내신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언주중학교 출제 경향과 유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언주중학교 내신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내신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케레스 내신 대비 시스템을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학원만의 내신 자료를 보여드리고, 아,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 일정을 설명드린 다음에 설명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언주중학교 3학년 출제 경향 및 시험 범위인데요.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죠. 자, 1학기 기말고사 보시면 이제 객관식이 28문제고요. 서술형이 8문제였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많았으나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고 서술형은 0문제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면서 문항 수는 많이 늘어났죠. 자, 서술형이 한 문제도 없어지면서 문항수를 늘리면서 난이도는 그렇다 높아진 것은 아니고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35문제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는 보통은 이제 1, 2, 3과 1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3과까지 들어가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4과, 5과, 6과, 이런 식으로 1학기 때는 3과씩 들어가고 있었으나, 작년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없었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난 1과에서 4과까지였습니다. 자,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 있죠. 부교재가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에서는 어휘와 문법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주중학교 3학년 출제 경향, 추이 및 영역별 특징인데요. 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죠. 자,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자, 다섯 가지 영역이죠. 어휘, 문법, 독해, 듣기, 영작 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이제 문법인데요. 자, 문법이 가장 비중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높은 영역이 독해인데요. 독해는 내용 파악을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작 문제는 하나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작은 빠져 있고요. 대화문이 이제 8%로 다른 학교보다는 대화문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작년도 2학기 기말고사 분석표인데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왼쪽에 좀 컸더라면 이제 오른쪽에는 초록색 부분이 크죠. 문법보다는 독해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독해 영역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영역이 좀 커졌는데요. 즉, 영작을 빼고 어휘 문법, 대화문이 20%씩 차지하면서 대화문도 많이 늘어나고 어휘 비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등하게 나오고 독해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대화문을 보자면, 대화문 같은 경우는 1학기보다 대화문 출제 비중이 높아진 부분을 주목하면서 아무래도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화문 비중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대화문은 비중이 조금 높지 않을까, 10%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어휘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20% 출제되고 있습니다. 35문제였으니까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꼼꼼하게 모아놓고 반드시 암기해주는 필요성이 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은 1학기 기말고사든 2학기 기말고사든 그래도 비중 높게 출제가 되고 있고, 2학기 기말고사 때 20%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난이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문법은 해당 시험 범위 내 문법적 사항을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학기보다 2학기 때 독해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달 내내 본문 암기에 급급하기보다도 본문 암기 플러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작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영작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에 이제 연속 상황으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영작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한국말 주어주고 다음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유형을 대비해서 영작 훈련도 다 직접 써본 연습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주중학교 3학년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학에 비해서 언주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만큼 문제를 풀 때 꼼꼼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 다 만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만점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 실수하지 않는 부분을 내 아이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출제가 될 때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좀 쉽지만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영역별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영역은 대화문입니다. 대화문에서 A, B가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아가 얘기하죠. I'm feeling really worried today. 오늘 좀 걱정돼.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이제 A가 해당하는 그 대화문 표현 중에서 중요한 표현들 외울 때 무슨 일이야? 라는 물음에 영작 표현을 1번부터 5번까지 왔는데 너무 쉽죠. What's the matter? 근데 1번처럼 What is the matter? 문제를 정말 쉽게 중1 수준 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나온다. 언주중은 문제가 예상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점이 2점이죠. 자, 어휘 영역을 보여드릴 텐데요. 1번 문제였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단어의 관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은 왼쪽 오른쪽이 이제 반이어 관계. 2번 같은 경우 품사를 묻는 거죠. 품사를 묻고 있고 형용사랑 부사랑. 3번은 반이어 관계. 4번은 동사와 명사 관계. 5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와 명사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동사와 명사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는데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자, 보통 학교 어휘에서 영영풀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영어 문제, 그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어휘,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들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언주중학교는 이런 문제들을 꼭 훈련해주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데요. Is the road work still going on? 계속 이루어지고 있니? 전치사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 차를 한쪽 길까지 대다라고 했을 때 pull over. 전치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는 건데 상당히 쉬워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죠.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통은 문법에 킬러 문항이 많고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언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문법적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명사적 접속사 중에서 간접문 만들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이제 if나 whether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칠 때 간접문으로 바꿔보자. 자, 의문사가 없으니까 does 시작이 됐구나 확인해보고 if나 whether를 바꿔주는 연습해주는 건데요. whether 뒤에서 주어 동사 어순만 주의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이제 첫 번째 문장처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빈칸 들어갈 말이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no one can tell. Is he serious? 자, 이때도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B동사 나왔기 때문에 if나 whether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장 보고 if,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whether 두 개 쓰는데요. 보통 다른 학교는 이제 if랑 whether 차이점 물어보고 있는데 언수중학교는 이제 간접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순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동사인데 어순 바뀌었으니까 1번 아니구나. 2번 같은 경우는 is he serious에서 not이 없었는데 추가를 한 거죠. not을. 그러니까 얘는 없던 단어가 생겨났으니까 소거해야 되겠죠. 3번은 no one call, no one can인데 잘못 왔죠. no one can tell if or not. if or not 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네 번째는 whether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간접문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풀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나오고 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이제 분사 파트였죠. 근데 이제 수식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서 분사가 ing냐 pp냐를 보는 건데,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산이기 때문에 사물이죠. 얘가 뒤덮여진 거니까 대상의 뒤에서 이제 수동이 나오겠죠. 2번 같은 경우는 Do you see the cat dancing to the music인데 뜬금없이 명사가 뒤로 가 있어요. 약간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는 상당히 좀 쉽게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보자마자 분사의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이렇게 본동사처럼 보이는 is가 있는데 뒤에도 또 is 나와 있으니까 본동사 찾는 연습해주고, 그럼 얘는 뭐냐? Who is로 묻거나 아니면 수거를 해주고 생략해주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분사를 처리해라.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타악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수 있는 문제겠죠. 자, 어색한 문장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A부터 2번 F까지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어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옳은 것은 몇 개,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유형이 어색한 문장으로 짝지어진 것만 묶여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A번부터 F까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확한 문법적 사항을 알고 있고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고 있다. 근데 배점은 높지 않죠. 다 2점에서 3점 사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죠, 아까. 그래서 그 문법 비중 중에서 이렇게 어법적 오류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최소한 4, 5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언주중학교 문제가 좀 쉽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Have you ever heard? Have you heard? 이렇게 딱 보자마자 그냥 지나치면 놓칠 수가 있는데 현재형을 배웠으면 have plus pp 다알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정확하게 연습하는 연습만 되어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15번 보시면 이제 지문 속에서 본문 암기했던 그런 지문이죠. 수업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워낙 아이들이 이제 익숙한 지문인데 그런 지문을 좀 길게 발췌해서 놓고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그런 문자,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 혹은 어법상 옳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최소한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긴 지문 속에서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변형이 없어요. 본문 내용에서 변형이 없기 때문에 본문 암기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미 그것을 정확하게 아웃풋을 끄집어낼 수 있는 친구라면 바로바로 어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철저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컨테이닝부터 본동사 앞에까지 묶여서 앞에는 주어 꾸며주는데 다이어트가 단수기 때문에 동사가 킵스 나오는 거 스위치 문제 확인해 보고 B번 같은 경우도 each of these foods 나오는데 each 여기다 이제 맞추는 거겠죠. 부분명사니까. 그러면 단수 취급하니까 나 only, but also 병렬 구조여서 나 only 다음에 단수 동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고 but 뒤에서도 단수 동사 나오는 거 스위치 문제겠죠. 자, 이런 것들. 스위치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분사가 이제 이번 시험범위였으니까 분사 묻고 있고. 근데 스위치 문제는 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 물어볼 때는 스위치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스위치는 항상 연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평상시에.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주중학교 3학년 영어 내신 특성인데요. 기출 문제를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요 정도는 본문 암기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고, 좀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언주중학교는 영어 내신 특성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문항 수가 많은 편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서 한 4, 5문제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1문제에서 35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서형 문항 수가 많이 출제가 되었으나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는 서서형 문항 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다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작년에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올해도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법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독해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문법 비중이 2분의 1로 줄어든 부분을 좀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사항들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신 때는 문법에 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서 공부하고, 본문에서 변형되지 않으므로 본문 암기는 꼭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학교 프린트에서 보통 어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문법적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언주중학교는 학교 프린트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서 커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출제 비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어서 모든 영역을 교과서든지 학교 프린트든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교과 본문 내용과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많이 봤었고, 이해 이미 하고 있고, 어떤 문제 나올지도 포인트 알겠고, 그래서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과 본문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자는 목표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제 언주중학교 내신 대비는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희 학원말 내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3월 1일부터 정규반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이죠. 3월 26일 금요일 날 정규 수업이 이제 마감되어지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중 2회반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월금반 같은 경우는 29일 날 개강을 하고요. 화목반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반 같은 경우는 3월 27일인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겠죠. 그래서 주 1회나 주 2회든 신청하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등원하는 날 본문 1과를 시험 보니까 본문 1과를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언주중 같은 경우는 수업 구성이 7시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타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이제 7시 전에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입실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테스트를 보는데요. 첫날에는 본문 테스트 한 과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부터는 본문 이제 암기 플러스 대화문까지 포함되겠죠? 선생님 따라서 이제 또 대화문 플러스 어휘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 구성을 이제 한 시간 내내 보는데, 8시에 끝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그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대화문, 본문, 어휘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이세 가지를 한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8시부터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9시 반에 마무리 되어지기 때문에 그날 남아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시간에, 예를 들면 월금이다 해서 월요일 날 시험 통과 못 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조금 더 일찍 와야 되겠죠? 그래서 7시에 테스트 시간이 시작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5시에 오거나 6시에 오거나,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약속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좀 일찍 올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8시부터 이제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에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서수형 10문제고요. 아무래도 서수형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서수형 문제가 지금 안 나오는 추세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익숙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서수형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자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10문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리뷰 테스트 본 다음에 8시 10분부터 바로 채점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채점한 다음에 놓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맞았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개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분 동안에 8시 10분부터 15분까지는 리뷰 테스트를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8시 15분부터 9시 반까지는 대화문과 본문과 문법 그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9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하원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 시간을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한 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등원하게 되면 이제 리뷰 테스트 받고 내신 본문 수업 받고요. 그 다음에 본문 및 대화문 테스트를 보고 1대1 피드 받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1회차는 저희가 월금, 한목, 주중, 2회반 기준으로 일주일 두 번 정도 등원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이제 주말에 와서 주 1회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과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해당하는 그 1과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주말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1과에 대한 예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33문제가 서술형 플러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푼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하원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채점해 본 다음에 틀린 부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틀린 부분 점검받고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숙지가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제 이렇게 점검받고 하원하게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주에 있었던 점수를 좀 확인해서 어머님들한테 문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4월 말에 그 영어 시험 날짜가 잡혀 있는데요. 수업 직전 보강은 영어 시험 전날에 하겠죠. 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내신 필수 자료인데요. 학원 자체 교재 플러스 이제 프린트 나가는 거죠. 내신 필수 자료에서는 자체 교재 플러스로 문법적 사항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보이는 부분들 준비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법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테스트하는 리뷰 테스트인데요. 이제 리뷰 테스트는 다 서술형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에는 본문 암기 테스트입니다. 본문 테스트는 당연히 통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접 써보면서 다 통과할 때까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주중학교 내신 자료 중에서 이제 학교 프린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언주중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비중 높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프린트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취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타이핑하시고 보기 좋게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보시면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휘는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는 반드시 영역풀이 의미랑 그 다음에 문맥에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동사의 과거형을 맞출 수 있는지 다들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랑 다 맞출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 학교 프린트 문법이죠. 학교 프린트 문법에서는 예외사항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포인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발견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시험에 이거를 내겠다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시면 아이들이 좀 필기해 놓고 이런 부분들 좀 숙달해서 시험에서 다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포인트 나와 있는 문법적인 내용들 그리고 문장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들은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직전 보강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시험 공부했었어도 워낙 공부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 전날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기 때문에 본인들이 푼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는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날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보강 자료로 다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한 달 동안 배운 거야 라고 취합해서 주세요. 근데 이게 에센스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보강을 보통 혼자 진행하는 친구도 있는데, 직접 보강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강 때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모의고사 이제 1:1 피드백이죠. 왼쪽처럼 모의고사를 매주 구성하고 있고,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개별적으로 문자로 결과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굳이 상담하지 않아도, 상담하겠지만 그래도 상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아이들 하원할 때, 아 우리 아이가 오늘은 뭘 했구나, 이만큼 진전이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과제는 얼마큼 했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신 수업을 이제 선택하실 때, 내신 수강 선택하실 때 본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은 이제 결과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 학원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내신 결과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꼼꼼한 밀착 관리가 이루어진다. 대형 강에서 느낄 수 있는 강의로 높은 퀄리티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소형 강에서 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꼼꼼한 밀착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좀 믿고 많이 보내주신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양질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질 높은 자료를 가지고 시간 투자 많이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자료를 보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 높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언주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일정인데요. 주중 2회차 기준으로 월급반은 3월 29일날 개강이죠. 화목반은 3월 30일날 개강이고요. 언주중학교는 이제 주 1회 반이 토요일날 구성되어 있는데요. 3월 27일날 개강하겠죠.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에 월급반이어서 정규반이 끝난다는 친구들은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이기 때문에 본문 암기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외워놔야 돼서 본문 1과를 외워가지고 토요일날 등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수업 횟수를 보시면 8 플러스 1인데 1은 이제 직전 보강까지 합쳐서 총 9회차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은 언주중학교 기준으로 29일, 30일 양일간 보는데요. 둘 중에 하루가 이제 영어 시험 되겠죠. 만약에 29일날 이제 영어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28일날 직접 보강하게 되는데 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사항은 따로 없고요. 교재는 원내에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하시면서 이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왔을 때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 사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문 암기죠. 그래서 본문 암기를 1과 미리미리 외워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아이들 등원 보내주실 때 1과 외웠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상태로 여기서 내신 설명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